쇠를 달고서 연장을 만드는 하루 종일 망치 소리가 끊이질 않는 곳인데요. 오래된 기억 속에나 있을 법한 풍경이고 소리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두드리는 게 쇠를 두드려서 넓히고 두께를 조절하고 그래야 그 조직들이 세밀금밀하게 그 겹쳐가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뜨거운 쇠를 불에 달구면 물러지는데요. 그때 두드려서 모양을 냅니다. 산에 들고 다니면서 예. 약초도 캐고 안내도 가지고 쇠날에 나무자루를 연결하면 완성입니다. 작은 농기구 하나를 만드는데도 수십 번 손이 갑니다. 쓰인 물건처럼 대량으로 만들어서 구매를 내려가면 못할 거예요. 하지도 못하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쇠를 두드립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가업을 이어받은 3대째 동생하고 저하고 하고 있고요. 우리 아들내미들이 하면 이제 뭐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가업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죠. 저희가. 형제가 함께 대장간을 나섭니다. 아, 지금 이제 쇠 사러 가는 길입니다. 그 호미 만들 이제 그 폐차장에 네. 자동차 이제 팟스프링 좀 사고요. 대장간 인근에 있는 한 폐차장. 용도에 맞는 좋은 쇠를 찾는 것부터가 대장장이의 일입니다. 판 스프링이에요, 판. 판 스프링? 네. 이 차에 어디에 쓰이는 쇠예요? 자동차의 하부에 이렇게 차를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탄소 함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쇠거든요. 농기구를 많이 만들어요. 호미는 원래 제일 많이 찾는 농기구지만 농번기인 요즘 같은 때엔 특히 더 많이 찾습니다. 호미는 만들어도 만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만들어도 끝이 없어요? 1500개나 만들려면 1000개나 나오려면 모르겠네요. 1000개요? 좋은 재료를 넉넉히 구했으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대장간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분필로 자를 것을 표시합니다. 두 가지예요. 서서 앞에는 선호미하고 앉아서 하는 겹쳐. 열을 가해 모양을 따라 자릅니다. 호미는 생각과는 달리 만드는 데 손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불에 13번 들어갔다 나와야 완성품이 돼요. 13번 가정에 하나라도 틀리면 예. 모양이 안 나옵니다. 쇠를 언제 넣고 빼느냐에 따라 품질이 결정됩니다. 대장간 하루 불 보는데 한 3년 걸려요.
3년 정도 지나면은 조금 감이 와요. 아, 이럴 때 빼서 때려야 되는구나. 예전엔 하나하나 다 망치로 두드렸는데요. 지금은 기계가 있어 일이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350개, 400개 정도 만들죠. 엄청 빨리 만들죠. 이제 아무래도 뭐 숫달이 많이 됐으니까 동생하고 손발이 맞으니까요. 기계가 두드리는 동안 작업자는 쇠붙이를 붙잡고 그 진동을 다 견뎌내야 합니다. 갈궈지는 쇠를 두드릴 때 힘대로 잡지 않으면 제가 튀거든요. 네, 손가락이 막 다 고장 날 정도로 엄청난 집게 힘이 들어가요. 힘들어요. 기계 덕분에 일이 더 빨라지긴 했지만 결코 쉬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작두로 쇠 날의 가장자리를 정리합니다. 쇠에 열기가 식기 전에 모양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망치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신속, 정확, 빠르게. 13번을 달구고 두드리는 과정을 거쳐 이제 제법 호미 모양이 납니다. 임시로 자루를 연결해서 모양을 살핍니다. 그러면 다 맞춰봐요. 여기서 이제 약간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불에 들어가서 교정을 하죠. 작은 홈이라고 해서 허투루 넘기는 법은 없습니다. 땅을 잘 팔 수 있도록 날을 갈아주고 자루를 연결합니다. 이로써 완성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날카롭게 싹싹싹싹 소리가 나야 돼요. 반일을 하잖아요. 이런 싹싹싹싹 소리가 나요. 싹싹. 신기해요. 옆에서 소리 들으면. 네. 이 소리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 좋죠. 이게 갈려가지고 잘 하는 거니까. 소리 좋죠? 예. 예. 폐차장에 버려졌던 고철 덩어리가 대장장이 손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쏟아집니다. 이 비를 뚫고 먼 곳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특별한 칼을 주문하러 오셨다는데요. 약품에 담았다 빼면 선명하게 쫙 나오는 다마스카스. 다마스카스. 그전에 십자군 전쟁 때 그냥 십자군 칼을 그냥 다마스카스 가면 쫙쫙 쪼갰다는 거 아닙니까? 잘생겼구만. 그거 주문하러 오신 거예요? 네, 한번 와본 거예요. 중세 이슬람의 전투용 칼인 다마스쿠스 칼의 물결 무늬를 본따 만든 칼입니다. 칼날의 특이한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특별하고 손이 많이 갑니다. 이게 구탄소관 연가. 사이사이에 구탄소관 연가, 구탄소관 연가, 사이사이에 끼어 눈물로. 연강이 가운데 가운데 섞이면서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또 강한 거는 또 강함을 유지하고. 다른 성분과 성질의 쇠붙이를 겹겹이 쌓아 한 덩어리로 용접합니다. 그 다음
화로에 넣어 긴 시간 달궈주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망치질. 거기에 흰색 가루를 뿌려주는데요. 흰사예요. 흰사요? 네. 왜 뿌려줘요? 이제 흰사가 하는 역할이 불순물도 제거해주고 서로 다른 성질의 새끼들이 붙는데 도움을 주는 약품이에요. 화로에서 열을 가하고 두드리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팀이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이렇게 성질이잖아요. 예. 망치를 때려서 이렇게 서로 이제 한목이 되게 좀 붙이는 거죠. 달구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 길게 늘어난 쇠붙임. 같은 간격으로 홈을 파서 세 조각으로 부러뜨립니다. 3등분을 해서 이제 따면 21층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또 붙여서 때리고 때리고 그래서 한 350층, 400층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겹쳐서 용접을 하고 열을 가합니다. 쇠를 녹이는 1500도 화로 앞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그 열기가 고스란히 피부로 전해집니다. 칼 작업할 때는 온도를 이제 최상온으로 올리기 때문에 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데요. 인내와 정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층이 보이죠? 겹겹이 층을 이룬 쇠붙이를 이제 꼬아주는데요. 다마스커스 만드는 전통 기법이기도 하고요. 이제 문양, 와서 이제 문양을 또 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촘촘한 문양마다 사람의 손길이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꽈진데 꽈지지 말라고 더 꽈지면 끊어지니까 이렇게 꼬아준 칼날을 다시 평평하게 두드립니다. 망치로 두드려 두께를 맞추고 모양에 맞추어 자릅니다. 그렇게 완성된 두 개의 칼. 마지막으로 이것만의 비법이 있다는군요. 제가 그 제조한 약품이거든요. 제가 약품인데 문양을 더 선명하게 내기 위해서. 대장장이의 노하우까지 더해지면 특별한 칼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면
물결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대장장이는 오늘도 화로에 불을 지피고 뜨거운 망치질을 합니다. 물건이 좀 잘 나오면 좀 뿌듯하죠. 뿌듯하고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거는 좀 보내기도 아깝고.